예, 8페이지죠.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absent-minded logician 이 부분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부분이에요. 여기 여두었습니다. absent-minded logician. absent라고 하면은 없다 말이죠. 그리고 mind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나. 마음이 비어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소 뭐 불만스럽다라는 의미도 있고 마음을 비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three words. 그러니까 단 세 개의 단어. 단 세 개의 단어입니다. 단 세 개의 단어로서 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서 총 여섯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있죠? 자, 첫 번째. 이 챕터의 퍼즐은 Logic of Lying and Truth Telling as I know.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거짓말과 참말의 논리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다. Constitute라는 것은 뭐 그냥 비동사 is와 같은 말이에요. is. 이 장의 퍼즐들은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의 논리에 대한 어떤 소개, 입문으로서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단 말이죠. 이건 비교 문장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게 주어가 되죠. 주어.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The puzzle of this chapter이 주어, constitute가 동사. 다음에 이 문장이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문장입니다. 그래서 constitute a good introduction to the logic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I know도 S, I가 S, know가 V, 다음에 요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지금 비교하는 게 뭐냐니까 비교가 되는 게 이 굿이에요. 굿. 이 굿. I know. 그래서 I know. 다 적어볼까요 그냥? To the logic and to the sterling. To the logic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 This puzzle of this chapter constitutes as good an introduction to the logic of lying and truth telling 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그리고 두 번 문장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 I know입니다. I know a good introduction to the logic of lying and truth.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죠. 얘는 I know. 첫 번째 거는 The puzzle of this chapter constitute. 그렇죠. 이 두 개의 문장에서 비교되는 것은 지금 굿을 비교하는 겁니다. 굿과 여기 있는 이 굿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참말과 거짓말에 대해 거짓말의 논리에 대한 어떤 소개로서 좋은 소개를 알고 있다. 좋은 입문의 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챕터는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좋은 소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논리학에 대한 입문 과정으로서 이 챕터는 그만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s가 들어가고 그죠? 다음에 여기에 as가 들어오는 거죠.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근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반복되죠. 생략을 하는 거죠.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 비교되는 내용이 굿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당겨 이렇게 당겨 옵니다. 그리고 A는 어떻게 되나요? 뒤에 이제 I가 오게 되죠. 그래서 on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비교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장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나왔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주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오래된 퍼즐, 아주 오래된 퍼즐입니다. 퍼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take off 출발하겠습니다. 말이죠. take off라고 하는 말은 비행기가 이륙한다 이런 말, 공중으로 나른다, 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개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런 것을 이어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어 동사.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치사면 뒤에 전치사가 두 개 나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프랑은 전치사이잖아요.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명사구나 명사절 앞에 오죠. 그런데 여기는 부사가 있죠. 그죠? 전치사구라고 해서 반드시 전치사와 명사로 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묘미입니다.